발리 최성숙이 7월과 8월에 한 달 살기를 준비하며 높아진 비용에 숙소를 정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럭셔리 리조트와 깨끗한 해변의 두산우와 현지인의 삶을 즐기는 진바란, 해돋이가 멋진 한적한 산우르, 논밭뷰의 힐링 명소 우붓, 인싸 파티 피플들이 선택하는 스미냑, 서퍼들의 천국 깡부, 발리 관광의 중심 꾸딱, 이렇게 대표적으로 7개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주 단위로 숙소를 이동하며 모든 곳을 지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엄청난 금액의 숙박비와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한 달 살기로 선택한 지역은 역시 발리를 처음 가는 만큼 전통의 관광 중심 꾸따로 선택했습니다. 매우 작은 주방과 거실, 그리고 침실이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는 1.5룸 형식의 4성급 레지던스 호텔인데요. 170스퀘어미터의 메인 수영장, 그리고 어린이용 키즈 수영장과 키즈 클럽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고요. 러닝머신, 덤벨 등 장비를 갖춘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카페와 8,600원의 조식 뷔페 식당을 갖춘 4성급 레지던스 호텔, 특히 로컬 버스 4개 노선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장점도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점도 많은 곳인데요. 발리 한 달 살기 숙소를 고민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머문 숙소의 장단점과 가격, 그리고 로컬 버스 이용 방법 등 한 달 살기에 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어디가 해리스미요? 저기 왔다. 자, 무사히 해리스 호텔까지 왔습니다. 단 2시간 2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이제 호텔에 투숙을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호텔이 여기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런가? 주차고? Hello. Hello. 해리스 호텔? 해리스 호텔. Checking in? Yes. Do you have reservation? Yes. Airbnb? 경비도 확인하는 거야? 그런가? Room number 2029. Right. Okay. Thank you very much. 리셉션이 왜 이렇게 돼 있지? Hello, Airbnb, room number 2029. Okay, thank you very much. 드림아까시. 감사합니다. 드림아까시. 12시 얼리 체크인이라서 기분은 좋네. 이거 해준 거야? 원래 그 아니, 원래 그렇대. Airbnb 여기 이 방의 정책이. 우리가 그라운드 플로어 2층인이라서 괜찮은 것 같은데? 나 혹시나 그라운드 플로어 올까봐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 싸니까. 3층까지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4층이지. 지하철. 기대된다, 그래도. 수영장 비율일까?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이요. 처음에 에어컨을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필터를 끼운다. 2028까지고, 2029는 이쪽이네? 여긴 것 같은데? 수영장이다. 수영장이 저거네. 수영장이 3개가 있대. 여기 제법 큰 데인가봐. 여기다. 2029. 뭐지? 근데 키가 이게 맞아? 뭐 꼽는 데가 있나? 2029인데? 2029든. 헐, 저쪽인가? 안 보자. 저기는 도하락인데, 우리는 키락인가 봐요. 그라운드 플로어는 맞네. 헐.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 일단은 1층이라서 실망스럽네요. 어쨌든 싸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왜 근데 2로 시작하지? 2가 그럼 별관인가 보다. 0이 그라운드 플로어고. 뭐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고 좋네. 2029라 했나? 여기네. 엄청 문도 호질구리하네. 진짜 제일 싼 데라고 제일 구천대시 하는 거야? 뭐야. 저와 함께 한번 들어와 보시죠. 2029입니다. 빠라바람빵. 여기 입구에 들어오면 오른쪽이 이제 신발장이 있고 왼쪽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옷장이랑 지금 온 지 2주가 돼가지고 좀 정리가 됐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간이 주방 같은 게 있어요. 그러고 이쪽에 간이 주방인데 조리대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저희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걸 들고 왔어요. 멀티쿠커 요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 여행 오래 하실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소파가 하나 있고 거실이 있는데, 거실이 화장실 위치 때문에 조금 좁지만 그래도 4인 가족이 와서 쓰기에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빠는 소파에서 자고 애들이랑 엄마는 침대에서 자고 이렇게 4인까지 숙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별도로 있고요. 변기 있고 샤워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딱 푹신함도 딱 좋고 내가 좋아하는 푹신함 정도? 그리고 머리기름 냄새 같은 것도 안 나고 이런 거는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넓은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지금 경치 엄청 좋죠. 여기가 해리스 꾸따 리버브인데 이 앞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사실 강은 그냥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강물이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대신에 이렇게 팜트리나 이런 게 보이는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걷으면 기분이 뭔가 좋게 만드는 느낌 뭔지 알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조금 오래된 호텔이라서 그런지 군데군데 리노베이션 중이고 이쪽이 지금 정문 쪽이고 이곳에 리셉션은 좀 깔끔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짐도 보관을 해주시고 워킹 스페이스도 있고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나가면 여기가 메인 수영장이거든요. 치앙마이보다 여기가 깊어. 이쪽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골목에서 여기서 다시 우회전을 하면 키즈풀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어린이용 수영장이 있어요. 여기는 물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애들 놀기에 괜찮다. 물이 어린이들 안쪽에까지 들어가도 약간 배꼽까지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애들 놀기 좋아요. 굿모닝. 여기가 숙소가 또 커. 그래서 가정이 놀러와도 좀 좁게 지내지가 않아요. 굉장히 넓어요. 숙소 자체도 넓고 애들 와도 수영하고 놀기 딱 좋은 데 같아. 그런 점은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 숙소에 있는 헬스장을 보여드릴게요. 제 뒤편에 있는 게 헬스장이거든요. 내부로 들어오면 이렇게 캐비넷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안에 보시면 이제 요가 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렇게 일단 러닝 머신 하나, 그리고 자전거, 덤벨만 좋고 나머지 기구들은 좀 썩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요것도 땡기기, 밀기, 저기 위에 거 다 되는 건데 크게 유용하진 않아요. 그래도 뭐 그냥 운동할 정도는 된다? 뭐 그 정도. 태국보다는 확실히 가격 대비 시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어디 가나요? 이 호텔의 좋은 점이 하나가 또 조식당이 있거든요. 추가 금액을 내야 되지만 조식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식 종류는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오므라이스, 계란은 많지는 않지만 종류가 8,600원치고는 괜찮은데? 이게 감자잖아. 얘 없네. 얘 뭐야? 팬케이크. 저기 만들고 있어. 안 먹어도 돼. 이거는 무슨 소스야? 소스 우리가 맨날 나올 때 소스. 그다. 바베큐. 사태 소스. 이거 맛있었는데. 이거 닭가슴살인가? 또 있어. 이게 템페네. 아니, 이건 만두. 템페야? 템페는 그거라니까. 콩이랑 두부인데? 그러네. 템페도 있었네. 이건 뭐야? 빈. 나시고랭이. 있고 파인애플, 파야, 샐러드. 많이 있는 건 아니네. 뭔가 많아 보이는데 이 많지는 않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이거 먹으면 이제 점심 없잖아. 가성비 투어를 해야죠. 가성비 뷔페지만 먹을 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8,600원에 이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다. 식당 가면 항상 자리에 있더라. 이런 식감을 좋아하는 것 같아. 밥 먹을 때 항상 이런 거 먹기야. 라면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여기가 외부 풀바거든요. 여기서도 음료나 밥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 너무 좋죠. 햇살도 너무 좋고 지금 발리 8월 날씨, 7, 8월 날씨는 미쳤어요. 진짜 시원해. 비도 안 오고. 여기가 메인 수영장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호텔이 깔끔해 보일 수 있는데 군데군데 마감들이 엄청 엉성해요. 이 천장 보이죠? 이게 리모델링 안 된 방이거든요. 이 천장도 뜬 게 있고 여기는 아마 바닥 쪽에 화장실에서 물이 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꿀렁거림이 있었어요.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냐면 태국 저희가 53만원짜리 호텔 레지던스를 있었잖아요. 거기랑 비교를 했을 때 발리가 조금 더 물가가 훨씬 비싸다?
한 1.2배, 3배 정도는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 이거 지금 일주일 쓴 건데 태국에 한 달 쓴 거보다 훨씬 시커매졌어요. 발리 수질이 태국 치앙마이 수질보다 나쁜 건지 아니면 이 호텔의 단점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발리 여행 오실 때 일주일에 하나는 쓴다고 생각을 하고 필터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붓에 2주를 지내고 발리 꾸따로 온 지 2주가 흘렀는데요. 저는 에어비앤비 예약을 할 때 공과금이 제일 걸리더라고요. 보통 한 달을 예약을 하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물세가 별도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레지던스 호텔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와 물세, 전기세가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 점이었고요. 이 호텔의 제일 단점은 저는 위치 같아요. 발리에 오는 이유는 해변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오실 것 같은데 해변까지 가는데 약 25분, 성인 걸음으로 25분이기 때문에 사실 가깝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가 버스가 4개 노선이 다니거든요. 버스 노선 따라서 두산우아까지도 가고 아니면 산우루, 멀리는 우붓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교통비는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해변 갈 때가 제일 불편했습니다. 발리의 공동버스 노선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그 사용 설명서랑 그 파일을 제가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카페와 조식 뷔페, 그리고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까지 갖춘 발리의 4성급 호텔 해리스 리버뷰 호텔에 29박 30일 한 달 꽉 채운 가격은 60만원에 저는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온 게 7월, 8월 최성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계절에 오지 않는다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마 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곳이 베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리 예산 정할 때 60만원에 이 정도 컨디션을 구할 수 있구나라는 참조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을 정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혹시 한 달 살기로 호텔이 있다면 금액과 위치를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